LA 카운티 내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레스토랑 업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야외 식사 금지령을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식당들의 야외 영업 재개가 가능할지 앞으로의 상황 이채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은 기자. 자, 이제 소송이 사실 이번 주에 내려지긴 했지만 소송 자체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정부가 지역 내 레스토랑들의 야외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네. 이후 이에 반발하는 소송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 협회는 보건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법원은 협회 측이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을 기각하면서도 이 카운티 정부에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 명령을 보면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 심리,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심리까지 입증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추가 심리가 바로 어제 이뤄졌는데요. 네. 카운티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며 네. 이 법원이 결국 요식업계 손에 들어주게 된 겁니다. 네. 이 사실 지역 정부가 이와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는 이 행정명령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구체적인 증거, 과학적인 수치들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겠죠. 네, 지역 내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야외 영업을 막아버리면서 일명 보여주기식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도 이번 행정명령이 비상지휘권 남용이라고 규정했고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겠는 게 이제 실내 영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야외 영업을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소매업소들은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식당 영업만 하는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치더라도 카운티 정부가 야외 식당 영업을 중단시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식당의 특성상 마스크를 벗어야 식사를 할수 있고 또 먹는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다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침이 튀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로도 그런 점에서 지역 정부가 야외 식사 또한 감염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 헌데 문제는 카운티 정부가 이전에는 실내는 위험하니 야외 식사를 야외 영업을 해달라라고 강력 그 장려 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었는데요. 네. 겨울을 앞두고 손님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하도록 히터와 또 천막 등 수천 달러를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연말을 앞두고 야외 식사마저 금지가 된 겁니다. 네. 네, 애초에 야외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서 추가 지출이 없게 하거나 또는 지금 소매업들처럼 이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또 좌석 배치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겠죠. 네. 자, 이제 보건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또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야외 식사 환경 자체가 뭐 안전하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야외 영업은 어디까지나 보건 위생 지침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방편책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도 식당에서 야외 식사를 몇번 해봤는데 네. 일부 식당들이 방역 지침을 정말 잘 따르고 있고 이 감염 우려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보기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이런 점에서 카운티 정부의 근거가 터무니없다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법원이 카운티 정부의 야외 영업 중단 조치는 독단적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식당들 야외 영업 지금 현재 재개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야외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 때문인데요. 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이 내린 야외 식사 금지령은 이번 달 16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예. 물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요식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이 금지령이 철회될 수 있었는데요. 네. 헌데 이 남가주 지역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LA 카운티 역시 이번 달 27일까지 야외 영업이 금지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카운티 법원이 주정부의 행정명령까지 철회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16일까지였는데, 카운티 정부의 야외 영업 중단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보다도 더 기네요. 오히려 뭐 상황이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운티 정부가 또다시 야외 영업 금지령을 향후에 27일 이후에 또다시 발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카운티 정부가 여론과 법원의 문매를 맞은 만큼 네. 앞으로는 합당한 근거 없이는 예전과 같이 명령을 쉽게 내리지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네. 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식당들의 야외 식사 금지령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비롯한 다양한 업종들에게 내려지는 이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 합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이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향후에 이제 카운티 정부는 물론 주정부, 각 지역 정부들이 이와 같은 이제 제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부담을 좀 안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수고했습니다.